안녕하세요. 서울의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 극장을 꽉 채워주시니까 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뜨거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 보셨겠지만 정말 충무로 최고의 스태프들 여기 계신 세 분을 포함해서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혼신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더 기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상호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꽉 찬 객석 보니까 정말 감동스럽네요. 이 영화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이 자리에 못 온, 촬영 때 못 온 우리 전두광 황정민 배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미쳤죠? 네. 뭐 대답이 없네? 네. 지금까지 못 본 황정민의 미친 연기를 그의 또 다른 광기를 영화를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그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어요. 내일은 참석한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모쪼록 그 밖에 춥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주변에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보라고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 코프 때 제가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우리가 한 30분 전에 100만 돌파했거든요. 하이브에서 한국 영화에서 11월에 첫 주에 개봉 관객이 161만을 넘기면은 기록이랍니다. 저희 영화가. 저희 영화 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정감 김준엽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며칠째 개봉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영화 보고 나오는 저 동료 이제 배우 선배님들 후배님들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도저히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들도 보고 아빠 너무 멋있었다고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 이번만큼 이렇게 응원받는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영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좀 널리 이성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니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차기는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서울의 봄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진짜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데 여러분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지나고 우리 참모총장님과 한병관 촬영을 들고 있는데 반란군 배우들이 지금 무대 인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온 이 욕이 두려운 것 같은데 아마 참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혼신의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네! 나중에 저희 반란군들 무대 인사들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대 인사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사인 포스터를 감독님과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실겁니다. 네, 저희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 인사에서 아이고, 찍은 더 많은 분들을
다리 더 주시면 더 많은 분들. 바로바로 찍으라 이거지. 오늘 무대 인사에서 사진 찍고 영상 찍으신 분들은 SNS 이런 데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시고 셀카로 본인을 비추고 있으면 제가 더 빨리 들어가요. 이성민.